인제대학교가 김해시의 대학병원을 짓겠다며 분양받은 터를 최근 부동산 관련 업체에 매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역에서는 용도 변경이 되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남에서 잇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근 경북 영덕에서 발생한 산불은 바람에 날린 농업용 필름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농촌 곳곳에서는 이 반사 필름이 방치되거나 일부 무단 소각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창원시 마산아포구에서 손님인 척 금은방을 찾았다가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4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통영의 한 모텔에 숨어 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경남 뉴스입니다. 26년 전 인제대학교가 대학병원을 짓겠다며 김해시로부터 분양받은 부지를 최근 서울의 부동산 투자 전문 업체에 팔았습니다. 지역에서는 도심 속 노른자 땅으로 오랫동안 방치된 이곳이 앞으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놓고 여러 가지 추측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해시는 용도 변경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김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1996년 인제대학교가 김해시에 대학병원을 짓겠다고 매입한 부지입니다. 총면적 3만 4천 제곱미터로 축구장 5개를 합친 규모입니다. 최근 인제대 측이 이 부지를 서울의 부동산 전문회사에 매각했습니다. 알려진 금액만 분양가의 2배가 넘는 385억 원. 인제대 측은 외환위기 이후 악화되고 있는 경영수지를 개선하기 위해 부지를 매각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부지가 부동산 전문회사에 매각되자 지역에서는 곧 용도 변경이 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인근에 경전철역과 체육시설이 있어 용도가 변경돼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분양가가 높아질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보통에 거기를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냥 어차피 뭐 얘를 병원은 안 된다는 데 어느 정도 실효성이 없다는 게 나왔으니까 다른 걸로 하고 싶은데. 현재 해당 부지의 용도는 병원만 지을 수 있는 종합의료시설입니다. 애초 대학병원 건립을 전제로 인제대 측에 분양했고 그동안 꾸준히 병원 건립을 요구해온 김해시는 부지의 용도 변경은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 토지에 대해서 저희시는 뭐 다른 용도 변경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현 부지를 공공의료시설을 유치를 한다든지 기타 다른 이제 의료시설을 유치를 하려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용도 변경은 없다는 김해시와 용도 변경이 될 수 있다는 부동산 시장의 기대감 속에 앞으로 이 부지가 어떻게 활용될지 시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김영민입니다. 네, 얼마 전 경북 영덕에서 산불로 산림 400헥타르가 잿더미로 변했는데요. 산림당국은 바람에 날린 농업용 필름이 전신주에 닿으면서 불꽃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고 위험은 높지만 농촌 곳곳에서는 반사 필름이 방치되거나 일부는 무단 소각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송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화천군의 한 사과 재배 농가. 수확이 끝난 과수원 구석에 농업용 필름, 일명 반사 필름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폐기하지 못한 농자재들은 돌돌 말린 채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과수작물 밑에 깔아 사용하는 농업용 반사 필름. 이 필름을 사용하게 되면 사과가 볕을 받아 금방 착색되기 때문에 필수 자재로 사용됩니다. 인근의 또 다른 농가에서는 폐기하지 않고 소각한 흔적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양이 워낙 많다 보니 과수 농가마다 처리 방법을 놓고 골머리를 앓는 겁니다. 실제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영농 폐기물 수거 대상에서 농업용 필름은 빠져 있습니다. 때문에 대형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거나 농민들이 직접 소각장으로 운반해 처리해야 합니다. 처리 비용이 만만치 않다 보니 몰래 소각하거나 방치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재활용은 그냥 뭐 폐기니 그거 두 가지만 해. 나머지 영농 폐기물은 알아서 치우라 이거 돈 내고 못하는 거지. 그냥 자기 돈 들여서 처리해야 되는 거야. 거의 다 소각하지. 문제는 방치된 반사 필름이 농한기 사고로 쉽게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알루미늄 재질로 코팅돼 있는 데다 무게가 가벼워 바람에 쉽게 날리기 때문입니다. 지난 15일 경북 영덕에서는 바람에 날린 농업용 필름이 전신주에 닿으면서 산불로 이어졌습니다. 이 산불로 축구장 500개에 달하는 산림 약 400헥타르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반사 필름과 그 전선의 접촉 부분에 갑자기 이제 큰 열이 발생하는 거예요. 전선이 이제 그 열에 의해서 녹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열분해가 돼가지고 가연성 가스가 배출됩니다. 전기가 잘 흐르는 이제 은성분이 있어가지고 그 사용하고 보관을 이제 잘 해야 되겠지요. 사정은 이렇지만 수확기가 끝난 뒤 반사 필름 수거 비용을 지원하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이마저도 지역별로 지원 규모나 방식도 제각각이라 농가들은 애를 태웁니다. 2018년 기준 전국 사과 재배 면적은 전체 과수 중 약 21%. 이 중 경북 지역이 19,000여 헥타르로 가장 넓고 충북과 경남에서도 3,000여 헥타르가 넘는 곳에서 사과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농업용 자재인 반사필름이 농촌 지역의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헬로TV 뉴스 이송미입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삼천포 용궁 수산시장에도 코로나19 장기열에 난 어려움은 역시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장사를 한동안 쉬기도 또 다른 판로를 찾아보기도 했지만 이전과 비교하면 수입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남경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업 중인 점포 사이사이 불 꺼진 가게들.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흔적이 군데군데 눈에 띕니다. 코로나19 이전만 해도 매일 관광객들로 북새통을 이뤘지만 지금은 주말이나 대목이 아니면 사람 구경도 쉽지 않은 삼천포 용궁 수산시장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좀 줄은 거는 사실입니다. 예. 지금도 보다시피 이제 보름 비지만 손님 별로 없잖아요. 그런 게 시장 안이 좀 텅 빈 것 같답니다. 실제 국내 코로나19 발생 전인 지난 2019년 이곳 시장을 찾았던 차량은 하루 평균 1,200여 대. 그런데 코로나19 유행이 한창이던 지난해엔 30% 감소한 800여 대로 집계됐습니다. 때문에 상인들은 오히려 가게 문을 닫고 집에서 쉬는 게 손해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원래 2주에 한 번씩 쉬게 돼 있는데요. 우리가 손님이 없다 보니까 거의 지금 한 보름 정도는 쉬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 달 정도를 안 나오는 분도 계시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름 정도 쉬었거든요. 전국 각지로 택배 배달과 온라인 판매까지 하고 있지만 상황은 쉽게 개선되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이야 뭐 투잡도 하고 택배도 가능하고 우리는 택배를 그나마 하니까 조금 나은데 이게 어른들은 택배가 안 되시는 분들은 솔직히 나와서 앉아 계시다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시장의 발길이 줄면서 타격을 받고 있는 건 시장 주변 상권도 마찬가지. 주로 관광객들을 상대하다 보니 매출은 급감하고 직원 인건비를 맞추기도 빠듯한 실정입니다. 재래시장에서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하는데 그 부분도 관광차 부분도 너무 많이 줄고 지금 인근에서 오는 진주 손님이나 그런 부분 개인 손님도 많은데 아예 안 오거든요. 지금 이분들 인건비도 사실 지금 2년 3년째 집 가까이 계속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라서.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삼천포 용궁 수산시장도 피해가지 못한 코로나19의 늪. 상인들이 바라는 건 단 한 가지.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하루빨리 돌아가는 겁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24일 0시 기준 우리나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7만 16명입니다. 이틀째 17만 명을 넘어선 건데요.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변이의 대유행으로 다음 달까지 하루 14만 명에서 27만 명까지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당국의 예상보다도 확산 속도가 더 빠른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 23일 0시 기준 국내 확진자는 15만 명의 독일과 13만 명의 러시아보다 많았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인구가 6배나 많은 미국의 경우는 6만 명을 앞지르면서 전 세계에서 1일 최다 확진국이 됐습니다. 이를 두고 방역당국은 비교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른 국가들은 우리나라보다 이른 시기에 정점을 찍고 최근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유행 시기가 늦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확진자가 줄고 있는 다른 나라의 상황은 어떨까요? 최근 하루 확진자가 4만 명 정도 나오는 영국은 이미 백신 패스와 마스크 착용 의무를 지난달 말부터 없앴고요.
또 그동안 최다 확진자와 사망자가 나왔던 미국도 지난 10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화와 백신 패스를 해제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다른 나라처럼 마스크를 벗고 코로나와 공존하는 날이 머지않아 오게 될지 않을까요?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오늘 키워드 뉴스 첫 번째 키워드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선입니다. 최근 전남 여수에 이어 창원 그리고 고성에서 노동자들의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산업안전보건법은 있지만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최근 연이어 발생한 사건의 원인을 규명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정부와 여당의 산업보건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하고 모든 사업장이 적용받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대선 환경정책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경남의 환경단체가 각 정당의 대선 후보들에게 환경정책을 제안했습니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24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은 밥그릇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에 희생되는 것은 국민들밖에 없다는 것을 각 후보 진영이 깨닫길 바란다며 공약 제시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환경정책 7가지는 2030년 재생에너지 40% 확대, 경상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조례 제정, 진해 신항만 거제 사곡만의 연안 매립 중단과 복원계획 마련 등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 청소년 백신 접종 백신 패스 반대입니다. 24일 바른가치 수호 경남도민 연합 등 도내 시민 학부모 7개 단체가 경남도청 앞에 모였습니다. 바로 소아 청소년의 자가진단 키트 검사와 백신 패스 중단 등을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고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소아 백신 접종과 4월 예정된 청소년 백신 패스를 중단하고 청소년 백신 부작용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3월 개학부터 주 2회 실시하는 학생 코로나 자가진단 키트 검사 중단도 덧붙였습니다. 현재 정부는 만 5세에서 11세 소아의 백신 접종과 오는 4월 청소년 백신 패스 계획을 밝힌 상태인데요. 이처럼 백신 패스나 소아 접종, 자가진단 키트 검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시행 여부가 주목됩니다. 손님인 척 금은방을 방문해 귀금속을 가지고 달아난 4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4일 마산중부경찰서는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 30분쯤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한 금은방에서 손님인 척 방문해 금목걸이 한 점과 팔찌 두 점 등 약 1,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달아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지난 19일 밤 10시쯤 통영의 한 모텔에 숨어있는 A씨를 발견하고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비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와 과정을 조사 중입니다. 김해시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대상은 김해시의 소상공인 등 소기업이며 각각 300만 원씩 총 3만 5천 개소에 1,050억 원을 지급합니다.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된 소상공인에게는 별도의 문자메시지가 발송되며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으로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에서 실업률이 가장 낮은 지역이 의령군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의령의 실업률은 0.1%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군 지역 평균 실업률 1.2%와도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반면 고용률은 69.5%를 기록해 고용지표가 호조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